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초반 풀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풀문은 4월 달에 5일, 6일, 한국에서는 6일, 1시 34분, 핑크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핑크문이라고 부르냐면 4월 달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에 풀문이라 해서 핑크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3월 달에 벌어지는 후반의 일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3월 24일은 주피터가 지구에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리고 달이 비너스와 만나고 또 세계 몇 개국은 달이 금성과 계기월식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South,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 카리비안, 멕시코, 뉴질랜드 이 나라들은 목성이 안 보여요. 그 지역에서는 아예.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아마도 1년 내내 제가 그래서 증권에서 빠져나와 있으세요. 말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그랬어요. 마켓이 말도 못하게 출렁댈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하루는 확 올라갔다가 하루는 확 떨어졌다가 항상 폭락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심하게 출렁대요. 박사님은 절대로 폭락이 안 된다 이러시는데, 모르겠어요. 모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길하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뭐, 2008년처럼 그렇게 무너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27일은 목성이 역시, 태양 속으로 사라지고, 수성이 나타나고, 이두 행성이,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나타난 것은, 뭐, 정치적인 지도자라든지, 종교적인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은행 지도자, 은행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죽든지, 종교적인 지도자가 죽든지, 아니면 은행이 완전히 박살이 나든지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걸 좀 말씀을 드렸어야 해요. 그게 뭐 김정은이 될지 바이든이 될지 푸틴이 될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는데 푸틴이 가짜다. 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달라요. 이렇게 턱이 조금 있는데 대역으로 나온 사람은 턱이 아예 없어요. 정말 달라요. 김정은 대역이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땐 대역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얼마 안 남았어요. 비너스가 천왕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천왕성은 현재 황소자리에 있죠. 그런데 금성은 리브라도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천칭자리도. 그리고 토로스도 담당을 하고. 그런데 비너스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천왕성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천왕성은 깜짝 놀라는 일들, 뭔가 불안한 것들, 폭발 직전. 토로스는 화폐, 돈, 은행, 금융 다 되잖아요. 그리고 비너스가 알골이라는 행성과도 역시 만나게 돼요. 알골은 픽스드 스타라고 불러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알골이라는 행성은 디크파 스테이션, 이건 뭐냐? 목을 쳐 내리는 그런 뜻을 가진 행성이에요. 뭔가 잘라내는. 그런데 이 알골이 황소 자리에서 10분간 26도 각도로 들어가요. 알골은 72년 걸려요. 주행 한번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3월 24일, 3월 27일도 그렇고 아주 아주 많은 행성들이 세계 지도자가 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영향을 역시 이 행성도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이름도 없는 무슨 왕, 뭐 이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이때 진실과 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많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트럼프는 제가 이 사람 대통령 된그 첫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트럼프가 평생 범죄를 저지르고 받지 않았던 그 처벌을 받게 되기 위함 무대 위로 올려놓은 거고, 제가 그때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7년, 6년, 7년 전에. 6년 전인가? 7년 전이구나. 그리고 윤가가 대통령 됐을 때, 아, 검찰 개혁이 되겠구나. 검찰이 나라가 썩은 게다 드러나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조금 참으세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지금 6년 뒤에 이렇게 됐지만 윤 씨는 더 빨리 결과가 우리에게 나올 거예요. 이번에 벌어지는 풀문은 일곱 번째 풀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16도 각도로 벌어지는 굉장히 커요, 이것도. 그런데 타로카드의 16번째는 타워카드예요. 누군가가 무너지고, 크래쉬하고, 뭔가가,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것도 뜻해요. 역시 3월 22일, 3월 23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 화폐, 금융,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될 거예요. 요동을 치게 될 거예요. 아, 이제 생각났어요. Volatility라는 게 요동을 친다는 소리예요. 요동. 그게 맞을 거예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잘안 돼요. 그 단어가. 3월 말일은 10월 말처럼 또 어마어마해요. 네개 행성이 아직까지 산 양자리 들어가 있어요. 카이론, 태양, 목성, 그리고 에리스라는 행성까지. 에리스라는 행성은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늘. 이 행성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도 이제 따라서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뉴문이죠. 뉴문. 뉴문이 산 양자리로 스프링 에퀴낙스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 출발을 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군사적인, 전쟁적인, 폭력적인 이런 뜻도 돼요. 화성이, 거기다가 화성이 영도 각도로 계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카디널 사인은 사냥자리, 계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 이게 다 카디널 사인이에요. 카디널 사인의 명왕성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세계적으로 다 겪게 되는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화성은 3월 25일부터 23도 각도로, 아우터 바운즈 각도예요. 5월 23일까지 이제 계속 이상한 운행을 이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이 잘 나가던 주행하는 각도를 벗어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시끄러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4월 달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4월 달도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국민들과 국민의 적. 국민의 적당은 일본당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일본당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자들과 국민들이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4월달은 전쟁, 군사, 폭력 굉장히 강해지는 달이에요. 5월달까지 이 에너지가 가요, 근데. 태양이 목성과 사냥자리에서 그때 만나게 되고 이것은 성장도 되고 또 승진도 되고, 풍부함도 되고, 목성은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먼 여행도 돼요. 거기다가 에브리스 에너지는 나, 미미미미미, 아이, 이러는 게 산양자리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줄다리기 할때 보면 tug of war가 그렇잖아요. 쭈루룩 끌려갔다가 또 쭈루룩 끌려왔다가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에너지예요, 이게 말하자면. 거기다가 풀문은 항상 비밀을 들추어낸다 그랬죠. 빛을 비밀에다가 들추어내서 바퀴벌레들이 바글바글바글 있다가 확 떠지고 그러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카이론이 15도 각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 힐링 이런 것도 뜻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생각할 때 치유되지 않는 어떤 상처가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 어떤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걱정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풀문은 항상 일이 완성이 되고 클로저가 되고 또 천칭 자리는 밸런스, 그리고 리걸 이슈스, 그리고 법, 그런 뜻이 있죠. 풀문이 천칭 자리에서 벌어지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불러오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굉장히 큰 법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때 가서 4월 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일 거예요. 그리고 목성이 태양과 달과 만나고,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태양은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런 뜻이 되는데, 산 양자리에 에리스가 역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사회적으로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양보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는 그런 엄청난 큰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여기에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는 에리스라는 행성은 몇년더 있게 돼요. 뭔가가 하여간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 법적으로 뭔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달은 아주 가까이 천왕성과 150도 각도로, 퀸컹스 각도로 돼요. 이거는, 혁명적이고, 또 획기적으로 진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4월달서부터 5월달은 프랑스의 파리스,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한국,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나라들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나라들은 상당히 큰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에너지들을 더 아주 강하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과학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켜줘요. 그렇지만 과학의 아주 좋지 않은 어두운 면, 과학의 해로운 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무조건 과학이 좋은 것만 아니다, 이 소리예요. 말하자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가 발달하고, 그 대신에 그것에 피해,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에너지도 강해지고. 명왕성이 3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염소자리, 아니, 물병자리에 있다가
6월 12일일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염소 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와요. 염소 자리는 복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뜻이 좀 있는 탑다운 government, 책임감, responsibility 이런 뜻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왕성이 역행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에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돼요. 캐프리콘 자리는 가디널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캐프리콘 자리에서는 항상 희생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글쎄. 아니면은 사람들을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이제 역행을 시작할 때. 그리고 여태까지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공정하고 이 정부처럼 그렇지 않고 물병 자리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물병 자리는 그리고 커뮤니티를 뜻하기도 해요. 작은 커뮤니티들. 그래서 커다란 은행에서 작은 은행으로 바뀐다든지, 뭐든지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바뀐다든지,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기껏 잘 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잘 이루어 놓은 거를 저 유난용이가 일본 기업들을 끼어들여와서 또 살려주려고 난리예요, 지금. 이건 진짜 이자는 당장 끌어내려야 돼요. 이거는 있으면 있을수록 더큰 문제가 자꾸 생겨요, 진짜. 명왕성이 노덜 액시스와 제가 90도 각도로 들어간다 그랬죠. 4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도 못하게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새로운 체계를 짓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명왕성이 머큐리, 수성과 또 90도 각도가 돼요. 숨어져 있는 어떤 진실들을 파헤치고 그걸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받게 돼요. 단체적으로 이제 우리 온 세계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물병 자리로 이제 오늘 여기는 오늘이고 한국은 벌써 어제였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항이 말도 못하게 커지기 시작하고 있죠. 교수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죠. 그런 영향력이 점점 강해져요. 3개월 동안 굉장히 강해지고, 7월 달에 레트로그레이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레트로그레이드 하는 영향은 조금 달라요.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있던 것과 레트로그레이드 하는 것은 뜻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영향을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번 리딩은 제가 전우원 군의 리딩을 조금 섞어서 조금 해드릴게요. 전우원 씨 리딩을 따로 하나를 만들려니까 너무 뭐 그렇고 그래서 그 생일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자꾸 생일을 누구 생일을 주고 막 읽어라 읽어라 이러는데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생일도 알아야 되지만 태어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도시, 태어난 장소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시 낮으로 봤는데 이 사람은 birthdays를 본게 아니고 transit을 봤어요. transit을 봤는데 수성, 토성, 해왕성이 모두 11번째 짜리 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충격적인 놀라는 어떤 소식, 또 깜짝 놀라는 서프라이징한 혁명적인 그러니까 물병 자리니까 그 뜻을 다 가지고 있겠죠. 수성은 커뮤니케이션스, 그러니까 어떤 연락, 이런 뉴스 이런 뜻을 뜻하고
토성은 자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에너지고, 해왕성은 혼란스럽고 마약도 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죠. 혼란스럽고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참 이게,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혁명적인 변화가 왔고 혁명적인 말들을 다 실토했고 터뜨렸고 폭로를 한 거예요. 이 해왕성은 피해망상, 일루전, 디스일루전만 이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각증세, 약간의, 왜냐하면 마약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 제가 볼 때 뭐 잠자느냐, 뭐 신경안정제 막 이런 걸 한꺼번에 막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금성, 목성, 카이론. 카이론은 건강을 씻을 수 없는 상처라 그랬죠. 금성은 돈이에요, 돈. 남들과의 관계. 그렇지만 금성은 토성과 천칭자리를 담당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금성, 그러니까 황소자리, 황소자리는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또 어떤 리소스, 자원 이런 뜻도 되죠. 근데 천칭 자리는 법적인 자리예요. 근데 카이론, 목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고 크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각 증세가 크게 악화될 수 있고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화성이 두 번째 집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또 터뜨린 거예요, 비밀을. 그리고 천왕성이, 유라너스가 첫 번째 집에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놀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은 자리의 행성들이 픽스드 사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은 거예요. 이 전우원 씨는. 인생에 큰 변화가, 전환점이 생긴 거야, 이 사람한테. 제가 전두환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은 잘 살았잖아요. 아무 일 없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우주의 연기법은, 우주의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요번에 갚지 않으면 내년, 내 생에까지 가져가고, 다음 생에 가도 가져가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런 현상으로 전두환이가 치명타를, 죽은 뒤에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상아, 박상아도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그 여자는 무서운 여자예요. 김명신하고 똑같은 과예요. 둘 다. 눈을 봐요, 그 여자. 악해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고요, 그 여자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전 그 여자 얼굴 딱 보고 어우 저 여자 너무 나쁘다 그랬어요. 그 에너지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주 요번 리딩은 되게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천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따로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마칠게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